우리 염장 지르려고 불렀니? 그냥 오시지 말지 그랬어요. 핑계야 만들면 되는 건데. 내가 내 아들 생일 축하도 못하니? 이제 네 인생이 완전히 네것 같아. 설마요. 단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어서 그게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, 전. 너 지금 나 비꼬니? 넌나 아니었으면. 그만해. 우린 한 배를 탄 사람들이야. 침몰하고 싶지 않으면 서로 날 세우지 마. 생각보다 멍청한가 봐. 네 처말이야. 네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다는 말이야. 천생연분이거든요. 저랑 지원이. 뭐? 너같이 과거가 구린 애가 경찰 짓하는 애랑 천생연분? 사람 웃길 줄도 알고. 너 제법 사람다워졌다. 솔직해 볼래? 우리한텐 아주 중요한 문제야. 자식 낳고 살다 보니 걔한테 뭐 특별한 감정이라도 생긴 게냐? 지원이는 보이는 것만 믿어요. 전 그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주는 사람으로. 그래서 전 지원이 걔가 참 쉬워요. 그러니까 이쪽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네, 어머니. 잠깐 뵈러 갈게요. 전화하세요. 너 지금 나 가르치니?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나보고 네 처한테 전화해서 그 악을 떨어라? 어머니가 자꾸 여지를 주시니까 지원이 노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지원이가 그 어떤 기대도 갖지 않게 하세요. 네 처자식 앞에 두 번 다시 얼쩡거리지 말라는 소리지? 그 편이 안전합니다.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. 네 인생 나한테도 권리가 있다고. 어머니, 제 인생은 어머니 소유예요. 제가 백희성으로 사는 한. 지원이 아시잖아요. 가까이 하면 안 돼요. 어머니께 못 속여요. 저처럼 못 하신다고요. 전화 하실 거죠? 그러니까 전 전화 왔다 선배. 전화. 말해봐. 아니, 앉아. 네, 어머니. 나 너 싫다. 네? 너 생각이 있니 없니? 희성이한테 네가 가당키나 하니? 희성이 대학병원 원장 아들이야. 제가 더 잘할게요, 어머니.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며. 네 엄마 남편 잡아먹었잖니. 어머니 말씀이 좀. 넌 어떻게 하나도 변한 게 없어. 뻔뻔하게 배불러서 결혼하더니 이제 애 앞세워서 밀고 들어와? 그런다고 내 돈이 네 돈 될 것 같니? 잘 들어.
나 너 역하다. 서로 없는 사람으로 살자. 부탁이다. 어머니. 왜? 억울해? 그게 아니라 오늘 통화요. 희성 씨는 몰랐으면 해서요. 내색하진 않지만 저랑 어머니 겉도는 거 많이 마음 아파해요.